문제 2, 계산 작업의 첫 번째 계산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계산 작업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계산 작업 파일도 예제 결과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통해 가지고 맞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계산식은 전에는 컴활이 상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상급에서는 보통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더하기, 곱하기, 뭐 빼기, 나누기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예제들을 좀 가져다가 절대 참조와 그다음 계산식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품목별 판매 현황표를 가지고 이 금액을 구하는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3부터 D8 영역에다가 이익금을 계산하는데 이익금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로 곱하라고 했습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 이퀄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C9셀을 클릭합니다. C9셀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문제가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구해지는데요. 나머지는 값이 없거나 오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C7셀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아래로 몇칸 이동한 위치의 값을 가져와서 곱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예제에서 C3을 곱하되 C3 곱하기 25%가 있는 C9셀을 모든 셀에 똑같이 곱해야 하는데 절대 참조를 하지 않으면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마진율의 위치가 달라져서 결과가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수식을 작성한다면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 equal 판매 금액 곱하기 25%가 있는 C9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C9셀의 값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참조. 키보드 F4를 누르면 절대참조가 되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모든 데이터에 C9셀에 있는 마진율을 곱해서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계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3부터 I7 영역에다가 누계 비율을 계산하는데 구하시는 방법은 equal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로 나눕니다. 합계는 G8셀을 클릭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에 똑같이 G8셀로 나눌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동일하게 G8셀로 나눠가지고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E13셀 선택하시고요. equal 수당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상여 비율도 바로 왼쪽에 있는 상여 비율을 가져다가 더하기 추가 상여율 6%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C18셀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라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세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매출 총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총액은 equal 가로 열고 판매량 곱하기 단가. 단가는 아래쪽에 G20셀에 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다시 한번 곱하기 가로 열고요.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H20셀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매출 총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셀을 참조하실 때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대출 건수가 있는 B21세 곱하기 대출 포인트가 있는 11%가 있는 C28세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더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연체 곱수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6%가 입력된 C29세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포인트 총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하고 나서요. 내가 작업한 내용이 맞게 되었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